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유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카오스 재단의 2015년 봄 학기 어, 이 기원 어, 오리진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연의 딱 절반의 시작입니다. 오늘 6회째 강연이고요. 아마 그간 오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그동안 이 플로어에서도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죠. 오늘은 박형주 교수의 문명과 수학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박형주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수학계에서 많은 강연을 하시고 또 수학 콘서트 같은 것들도 기획하셔서 좋은 강연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강연 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학부는 물리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대수 기하학을 연구하고 오클랜드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 고등 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를 지내셨고요. 현재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어, 작년도였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세계 수학자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이 카우스 재단의 여러 가지 처음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해오셨습니다 어, EBS 다큐 프라임 생명의 디자인도 진행하시고 한겨레 등 많은 신문에도 다수의 과학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 수학의 대중화 세상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학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박형주 교수님을 모셔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문명과 수학의 기원입니다. 음, 제가 세계의 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부는 예술과 수학의 탄생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명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 예술과 수학인 것 같거든요. 인류의 그 저희가 이 역사를 보면, 그 문자가 출현하기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죠. 그리고 문자가 출현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의 역사를 이제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역, 이 그림에서 언어가 발명, 아, 발명된 건 대충 그 기원전 10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약 기원전 5천 년 전쯤에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의 대부분 역사는 언어가 어, 문자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출토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그러니까 이 기원전 2만 3천 년 전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문자가 발견 발견되기 훨씬 전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그 것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얼굴은 별로 안 보이죠? 가슴이 크고 엉덩이도 큽니다. 아마 여성일 텐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는 그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당시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다산이 필요했죠. 아이들을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즉그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기대나 희망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입니다. 이미 그 문자가 발명, 발명되기 훨씬 전에 이런 예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이시앙고 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것도 역시 비슷한 시대입니다. 기원전 2만 3천 년, 2만 5천 정도 되는데 뼈인데요. 이 뼈에 보시면 줄들이 막가 있죠. 저 줄들이 어떤 그 셈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에는 이제 기록을 어떤 사냥감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그 연산을 한 것으로 어 요즘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때 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념은 일,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셈의 개념이 출현한 것으로 봅니다. 사냥감을 세서 기록을 해서 내가 겨울을 날기에 날기, 충분한 만큼의 사냥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그걸 제대로 못하면 겨울 못 나고 죽는 거죠. 결국 셈이라는 것, 카운팅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수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렇다, 이렇게, 그, 아, 그렇다면 예술과 수학은 별개로 발전해 왔나,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인류의 생존의 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술조차도 그 다산을 기원하고 저런 그런 그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제로 그 종족의 어떤 보, 그 보존을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니까 결국은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예술과 수학이 탄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예술과 수학은 상호 어,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 발전했습니다. 자저 오른쪽에 그림 보이는 것은 어, 우리가 골든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률을 가지고 팽창하는 스파이럴입니다. 황금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저 그림을 보시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안에 왼쪽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죠? 자,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빼냅니다. 그럼 오른쪽에 직사각형이 남겠죠. 저 조그만 직사각형과 원래의 직사각형이 닮은꼴이면 그러면 월, 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잠깐에 저기 보이는 저런 계산을 해 보시면 중학생 정도면 그 숫자가 1.618 정도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황금비 저게 황금비입니다. 근데 저 황금비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 기억나시나요? 어떤 조개였죠, 큰 조개. 그게 노틸러스 쉘이라고 한 조개입니다. 자연계에서 관찰되는데 그게 황금비를 가지고 팽창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허리케인이 황금비를 가지고 팽창됩니다. 타인 계서 관찰되는 거죠. 이미 이집트 시대에도 황금비가 이런 건축에서 관찰되고 그리스 시대에도 황금비가 사용되고 그러니까 어떤 보기 조, 무엇이 보기 좋은가에 대한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과 수학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고대 때부터 발전했죠. 어, 중세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타일인데요. 이슬람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금 금기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사, 대신에 저런 무, 무늬 기하학적인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평면을 가득 연속으로 채울 수 있는 타일링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분류도 이미 다 이슬람 시대에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하학이 발전했던 거죠. 저런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이제 어떤 미적인 것을 저런 그 실제로 기하학을 사용해서 타일링을 하는 타일링의 수학은 상당히 상당 어렵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 11세기 정도의 그런 타일링의 수학이 상당히 발전했었습니다. 저건, 인, 어, 저건 남미 인, 인디언들이고요. 그리고 이, 음악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귀에 듣기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음들이 합쳐지면 협화음이 되고 어떤 음들은 불협화음을 만드는지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걸 만들었죠. 중세로 오면 17세기에 아,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8세기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오음계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300년 가까이 서양의 음악에서 음악을 그 이오 오음계 위에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음계는 오음계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이런 그 수학적 질서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어떤 기본음이 있고 그 기본음의 파생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배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의 상호 관계에로 그것들이 합쳐져서 임의의 어떤 음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어그 이제 그그 그 주파수가 정수배가 차이가 나면 정수배가 되면 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된다라고 피타고라스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바크도 그, 그 동일한 관점으로 온음계를 만듭니다. 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온음계를 좀 설명드리긴 힘아 힘든, 힘든데 조금은 그래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심지어니까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이미 그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까지 이 수학적으로 그걸 체계화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소리의 수학인데요, 저거는 그 우리가 피칭 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굽쇠입니다. 딱 치면 단순한 단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음이 나오는데요. 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이 있을 때 그걸 두배 주파수를 늘리면 좀더 높은 소리가 나오겠죠. 주파수가 두 배가 되면 우리가 한 옥타브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는 관점은 푸리에의 관점입니다. 이 푸리에라는 수학자가 만든 관점인데 피타고라스는 이걸 몰랐어요. 파동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피타고라스는 결론적으로는 이 파동, 이 푸리에가 만든 이론을 거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옥타브가 올라가면 주파수가 두 배가 됩니다. 세옥타브가 올라가면 주파수가 두배두배될 테니까 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8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옥타브가 올라가면 그리고 네옥타브가 올라가면 두배두배두배 되니까 16배가 되고 결국은 n옥타브가 올라가면 주파수는 2의 n승만큼 곱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아까 오는 게가 뭐였죠? 보시면 한 옥타브 C에서 다음 옥타브 다음 C까지가 한 옥타브입니다. 도에서 다음 도까지가 한 옥타브인데 한 옥타브를 지금 열두 등분했습니다. 가, 반음이 열두 개죠. 열두 등분하면 그한 반음이 그러니까 12분의 1 옥타브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반음 올라갈때마다 그러니까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C라는 원래 도가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 반음 올라가면 12분의 2의 12분의 1 승이 올라가겠죠. 12분의 1 옥타브니까. 두 반음이 올라가면 즉 오음이 올라가면 이에 십이분의 이승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협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기타줄을 딱 치는데 기타줄을 치면 그, 그, 그 기타가 진동하는데 현이 진동하는데 거기서 파생음들이 나옵니다. 주파 그러니까 <laughs> 저렇게 두, 주파수가 두 배인 거, 세 배인 거 이런 파생음들이 나오는데요. 피타고라스는 저렇게 주파수의 비율이 정수인 정수인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런 것들은 협함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프리의 에 어떤 파동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도에서 솔로 가면 솔까지는 반음을 일곱 번 가야 됩니다. 도에서 솔까지는 그러니까 주파수는 12분의 7, 7, 7, 7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소울의, 소, 그래서 원래 주파수 원래 도의 주파수가 F라고 하면 소름의 주파수는 2분의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 이 그림으로 보시면 도가 두 번째 파동이라고 하면 소름 세 번째 파동입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협파음입니다. 협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와 파는 도와 파는 도에서 파까지는 바, 반음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의 5 옥타브를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올라가면 그게 대충 3분의 4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화파는 마치 세 번째와 네 번째 파동의 관계가 됩니다. 역시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두 개는 협음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신기하게도 이 파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협음의 협화음에 만들어지는 음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푸리의 관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하지만 이 푸리의 관점은 이미 17세기, 18세기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넘게 전에 파동의 개념이 있기도 전에 피타고라스는 이런 관점을 이해했죠. 지금, 지금으로서 저도 불가사인데 어떻게 피타고라스가 이걸 이해했는지 파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음들이 합쳐지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것을 가지고 오음계를 만들어서 서양음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미술, 눈에 보기, 무엇이 눈에 보기 좋은가, 무엇이 귀에 듣기 좋은가라는 질문에 수학자들은 수학적인 방식으로 답을 해왔죠. 여기서 저는 그 추상과 실용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이것들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물리적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거기에는 사과가 세, 마, 세,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수학적 우주에서는 그것들은 3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3이라는 걸로 나타내지는 굉장히 많은 게 있을 텐데, 저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인 거죠. 그 따라서 우리가 사과 세계에서 세 하나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저 세상에서는 숫자, 3이라는 숫자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의 성질을 공부하면, 사과 세 마리에서 하나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고양이 세 마리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두개 이 사이의 대립으로 제가 이 수학의 역사를 수학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물리적 세상의 물리적 우주의 초점을 두면 저 저런 사과 세 세계와 고양이 세 마리, 사람 세명이 모든 것들 을 각각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수학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삼이라는 숫자의 성질을 공부하는 문제가 돼서 그리고 그것에 그걸로부터 얻은 결과는 저 모든 현상들에 다 적용될 수 있어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이제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물리적 우주를 다루는 것을 실용이라고 불렀고 응용이라고 부르고 기술이라고 부르고 바빌로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저런 실용수학이 발전했거든요. 오른쪽 수학적 우주를 다루는 저 저거를 저는 추상이라고 부르고 순수라고 부르고 과학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그래서 추상적인 수학을 하는 것의 가치를 이 그림으로 이해하, 그러니까 보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두 세상의 대립과 상호극복이 어떤 수학의 어떤 지, 발전 과정이었다고 어, 오늘 오늘 그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어떤 주제라고 볼수 볼수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아까 물리적 우주 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상, 도저히 관계될 수 없는 현상인데 수학의 세계, 수학적 우주에서는 같은 현상인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어, 소리굽쇠를 딱 치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소리의 음을 진폭을 추적 하면 저런 저런 싸인파가 나옵니다.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 용수철에다가 추를 달고 당겨서 탁 놓면 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합니다. 저 추의 운동을 추적하면 역시 똑같이 삼각함수가 나옵니다. 저 위에서 우리가 삼, 이 사인함수를 어떻게 더하는지를 알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어, 소리들이 합쳐지면 어떤 합성 어떤 합성음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죠. 결국 사인함수의 성질, 즉 수학적 우주에서 사인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면. 물리적 세계에서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아까처럼 사과 세계와 음, 그 고양이 세 마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아, 그것들이 같은 숫자로 표현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수학적 세계에서 하나로 이런 것들이 과연 같은 수학적인 것들에 의해서 다뤄질 거라는 것은 좀더 생각하기 힘든 것이죠. 데 이렇게 물리적 우주에서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것들이 수학적 우주에서 하나 하나의, 하나로 하나의 원리로 설명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이라고 보는 물리적 우주와 제가 추상이라고 서, 보, 설명한 수학적 우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저는 기술과 과학, 실용과 추상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두개 이, 이 사이의 대립과 상호 극복 과정을 이제 변증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역사철학에서 어떤 그 세상을 세상의 어떤 하나의 그 조류가 어떤 흐름이 탄생하고 그흐름에 반하는 어떤 그 반이 탄생하고 출현하고 그들 그 사이의 상호 대립과 사, 극복을 극복 과정을 통해서 합이 출현하고 그합그 합이 새로운 또 정이 되고 다시 반이 출현하고 하는 이런 역사의 발전은 이런 그 정반합의 어떤 발전 과정을 겪는다고 겪, 겪, 겪는다고 했는데요. 이 수학이 이 순수와 추상의 대립과 상호 극복이 어떤 수학의 역사라고 본다면 어, 해결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 어떤 게 목적이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어떤 그 목적이고 기술은 그것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기술이 더 먼저 출현했다고 사,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제 아까 역사를 보셨으면 보셨지만 처음에 수학 숫자 수학의 출현은 카운팅인데요 그것은 인류 생존의 필요였거든요 결국 실용 실용이 먼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카운팅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추상적인 수학이 출현했죠 사실은 실용이 수, 순수보다 또는 추상보다 더 먼저 출현했다고 보는 게, 보는, 보는 하이데거의 관점, 관점이 더 역사적으로는 더 타당합니다. 이두 개의 관점이 어떻게 상호 대립하고 극복되어 왔는지를 보고, 싶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두 번째 파트 2에서 하겠습니다.